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이나 키워드, 내일 장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마감 시황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들 뭐 공개 방송 다 시청하셨죠? 네, 공개 방송상에서 KPF나 한미글로벌, BMT, 그리고 대형주, 배당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 전일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또 한미글로벌의 KPF, 그리고 BMT 세개다 좋은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까지도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 이슈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상황부터 먼저 같이 보시겠는데, 자, 코스피가 0.5%, 그리고 코스닥이 0.9%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이 좀 생깁니다. 오전에 1089원으로 전일 종가가 끝났었는데, 오늘 이제 1093원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뭐 경기 부양책이 미국에서 연내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가트렌드 교육은 이제 1일 남았습니다. 자, 1번, 공화당에 대한 바이든에 대한 당선을 인정을 했다. 공화당에서. 그래서 녹색 성장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나타냈는데 그 부분 자세히 알아보겠고. 두 번째, 2022년에 애플의 아이패드가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다. 우리가 2022년인데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공정이라는 것이 한번 바뀌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공정이 한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시장 자체는 상당 부분 준비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오히려 이제 장비주들이 반등을 좀 나타냈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 또 같은 종목군들이 또 강한 흐름을 또 나타냈었는데, 전일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려서 롤러블과 폴더블에 대한 말씀들 드려왔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변동 사항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조금 밑에가 잘렸는데요. 네, 이 내용도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지수 자체가 지금 보면 이 단기 고점 시그널이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요. 지금 보면 지금 고점 시그널이 계속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고 있고, 뭐 여기에 따른 부분은 앞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갭이라는 부분도 발생을 했고, 요 갭을 어느 정도는 메꾸고 다시 한번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 자체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확대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시장을.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타났고, 오늘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매도를 나타냈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는 포지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쪽을 보면 이제 화학, 오늘 이제 화학 쪽에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소형주, 그리고 서비스업, 그러니까 지수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조금 저가 권역에 처져 있던 은행이나 금융, 철강, 이런 쪽에 대한 매기세를 보이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화학, 중형주 순입니다.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운수장비, 전기가스, 유통, 전기전자. 지금 산발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개인들도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낀다는 거죠. 그런 지금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신고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수에 대한 부담을, 코로나에 대한 확산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장이 거기에 저가 매수는 또 유입되다 보니
지수는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더 강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코스닥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지금 900포인트를 넘어서고 93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서 넘어가면 그 위에 상방 자체는 열려버리거든요. 지금 연말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이 IT하고 BT.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전접종과 제약바이오가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전일 셀트리온이나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군들이 저가 권역을 다시 한번 더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밑에서 항체 치료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도 반등을 붙여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서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쉽게 꺾이지 않겠다. 쉽게 꺾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료약품 되고 있는 대장암도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지수가 크게 빠지기 위해서는, 코스닥 지수 크게 빠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든 또는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무너져가지고 반도체가 무너져야지만 코스닥 지수가 크게 빠집니다. 근데 그것은 확률이 지금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빠질 확률보다는 차라리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신고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신고가를 보냈을 때갈수 있는 종목이 뭐냐? 산발적인 움직임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넘겨가면서 지수에 대한 키 맞추기를 계속적으로 종목군들이 하는 겁니다. 그 지수를 올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나면 똑같이 제약바이오라든지 또 반도체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도주가 귀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연말에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종목군들보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좀더 눈여겨보는 게 맞지 않나 봐요. 지금 우리가 수급을 잠깐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 자, 일전에 요거 이제 돌리면서 우리가 누적 순매수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10월 31일부터 지금 12월 때까지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면서 안 올라갔던 섹터, 안 올라갔던 종목이 아모레퍼시픽하고 LG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합리적인 추론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저가 권역에 지금 14,000원대부터 15,000원 넘고 지금 18,000원대까지 단기간에 올라오고 어제 방송을 계속 탔습니다. 어제 추천은 뭐예요? 다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저가 권역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슈팅이, 상방을 슈팅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밑으로 잘안 빠지거든요. 그런 지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외국인과 외국인이 많이 삼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종목이 있냐? 안 오른 종목이 있냐? 그걸 봐야겠죠. 현재 지수를 이끌어왔던 포인트 자체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 10월 30일 이 자리부터 11월 10월 30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강한 수급을 붙였던 것이 바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가지고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자, 일단은 10월 30일 또 똑같이 한번 또 어느 정도 좀 돌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자, 수량 하고 금액 다 보겠는데요. 일단은 LG화학이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지금. 그죠? 신고가를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선반영됐다고 볼수 있고, SK이닉스도 신고가 갔으니까요.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올라왔죠, 이제. SK바이오팜 아직 안 올랐습니다. SK바이오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 별표 쳐놓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권역부터는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지금 조금은 자리가 부담될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저가 권역 대비해가지고 2200원까지 빠졌다지 1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700% 오른 거거든요. 자, SK케미칼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되는 양상이고, 삼성전기 그렇고, LG전자도 신고가고,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자, S-OIL, 자, 화학주, 지금 석화기업들과 정유기업들이 변하고 있어요. 석화기업들, 석유화학기업들하고 오늘도 화학주에 대한 매개세가 많이 들어갔다, 그죠? 지금 S-OIL 같은 경우에 지금 SK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것도 14만원 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8만 9천원, 19만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고, 여기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지금 GS 같은 경우에 GS 칼텍스잖아요. GS 칼텍스 같은 게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데 이것도 반등폭이 좀더 남아있거든요. S-OIL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인 경기 회복성이 좀 나타난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을 봐야 돼요. 그럼 지금 S-OIL이라든지 GS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도 저렴하다고 볼수 있죠.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신고가니까 안 되고, LG생활건강도 신고가니까 안 됩니다. 자, JYP엔터, 뭐 카카오, 그죠? 원익 IPS, 한솔케미칼. 지금 보면 외국인들과 외국인들 매수를 꾸준하게 유입됐던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현재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올라왔던 종목이 뭐냐? 그러면 오늘은 정유 관련주를 좀 봐야 되겠다. 정유 관련주를. 그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금 뽑아냈어요. 보면. 다 뽑아내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정유주, 아까 석화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량으로 한번 같이 보면, 수량도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뽑아냈죠.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못 들어가거든요. 바닥 권역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우리가 수급을 유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빠져있던 자리에서 매매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걱정 안 하고 길게 볼수 있어요. 걱정 안 하고. 그죠? 대부분 다 종목분들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잡주는 넘깁니다.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다,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대부분 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유 또는 화학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승폭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더 신규적으로 들어가기 조금 힘들다.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우리가 개별주를 저가에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공화당에 대한 바이든 당선을 인정했는데, 공화당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조 바이든에 대한 인물 탐구를 공개 방송상에서 한번 방송을 해 드렸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자, 바이든에 대한 정책.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수혜 업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친환경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의료보험, 세 번째가 이제 법인세 인상인데, 자, 우리가 여기에 친환경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요게 이제 11월 8일 날 영상이고요. 2조 달러에 대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2조 달러면 2000조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 자, 탄소세를 지지한다.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 목표로 한다. 자, 결국에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유딜펀드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친환경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뉴딜 안에, 자, 녹색 성장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수소차, 전기차,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꾸준하게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제 테슬라가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보면 LG화학도 그렇지만 지금 삼성 SDI 자 계속적으로 조금씩 붙입니다. 계속 코스모화 이런 것들이 붙여 나간다는 거예요. 코스모화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가격대가 저렴했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2차전지 분야가 LG화학과 삼성 SDI가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오른단 말이에요. 가격이 부담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응? 2차전지 섹터가 가는 거기 때문에 2차전지라는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섹터가. 이 섹터가 움직이니까 2차전지에 대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등을 붙이는데 양극재, 음극재 이런 원재료에 대한 기업들은 좀 더 많이 반등을 붙이는 거고 공정장비나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들은 조금 적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원재료에 대한 종목군들 대부분 다시 한번 더 넘어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뭔가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흐름을 붙여나가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드리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붙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붙여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시세를 다시 한번 더 땡겨내겠다.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눈여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노신소재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폭도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좀 더 강하게 빠진 만큼 반등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업황이 전체 또다시 가네? 그럼 나도 다시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지금 최근에 AFW 이런 것들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했던 건데 밑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3분기 일시적인 적자라도 여기 드러내잖아요. 이제 여기 드러내면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거든요.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탈출해 나가는 겁니다. 왜?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바뀌니까 2차전지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는 공정장비는 조금 약해요. 공정장비는 캐파 증설력이 나와야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CIS나 또는 NS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약하죠. NS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한 거고 M플러스나 이런 기업들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PNT 그죠? P&E 솔루션 다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을 조금씩 어떻게 해서 붙이는데 지금 판단으로 봤을 때는 공정장비보다는 지금 현재는 또 원재료 우리가 2차전지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네 가지 구성요소가 뭐예요? 자,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가 네 가지예요. 이렇게가. 기타 부품에 이제 공정장비도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들어가고,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2차 전지 셀을 만든 업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완성품 업체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회원분들하고 좋은 거를 재밌는 걸 봤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자극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일반 그 회사였는데요. 자, 요 자동차 안에 여기가 이제 셀입니다. 여기 드러내면 여기 각각의 형태가 이제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셀 안에 2차 전지입니다. 이게 여기 한 개가 셀입니다. 셀 안에 여기 안에 이제 2차전지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음극재, 양극재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분리막, 전해질 타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2차전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2차전지도 좋은 모습을 앞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대신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보자 말씀도 드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반등이 나왔겠습니까? 자, 친환경이잖아요.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부품주를 많이 봐야 돼요. 수소차 충전소 부품주도 좋지만 수소차에 대한 부품주들도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니콜라가 생각보다는 저조하죠. 근데 수소차는 지금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유럽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좀 뒤처졌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당장 안 나올 뿐입니다. 그걸 미리 선점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수소차 관련주는 빠지면 빠질 때마다 우리가 기회로 보셔야 돼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빠지면 빠질 때마다 기회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KC 코트렐이나 지금 한솔음대코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거거든요. 자, 이런 종목군들 갈때그 밑에서 조금 적게 움직였던 휴캠스도 지금 머리를 좀더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디라 했습니까? 어제 공개방송에 설명했던 기업이 바로 한미글로벌이었죠. 한미글로벌이 아직까지 언론에 노출이 안 됐거든요. 그 이슈가. 그 이슈도 앞으로도 더욱더 드러날 수 있다. 그 이슈 말고 또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 성장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우리가 SK D&D 하나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봐야 됩니다, 지금. 봐야 돼요. 거기에서 어제 또 공개만 했던 것이 KPF를 제가 그냥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녹색 성장주가 가기 때문에, 녹색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SK D&D나 SK D&D라든지 또는 하나솔루션이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DMS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 전에 공약에서 많이 올랐어요. 한번 공약했던 종목들이에요. 하여튼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2차전지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서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이 갈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제네럴 일렉트릭의 화스너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업체고, 제네럴 일렉트릭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제네럴 일렉트릭 사가 풍력에 대한 발전을 시공한 업체잖아요. 만들어내야 되는 업체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제네럴 일렉트릭 사가 수혜를 받게 되면 결국엔 KPF에 대한 부분도 물량에 대한 발주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긴 기간으로 좀 가져가시면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은행 이자가 1.8%예요. 실제 금리가.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를 빼잖아요. 이자 소득세 15.4% 빼고 나면 1.8 정도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KPF가 주당 130원이니까 어제까지 4,900원, 4,800원 선이면 계산해 보시면 2.6%죠. 근데 여기에서 배당 소득세도 15.4%거든요. 떼더라도 2.2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아요. 은행 이자보다도. 그렇게 따진다면 성장성 있는 우리가 중소형주 안에서도 배당이 높은 종목군들은 저가를 다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연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배당에 대한 준비는 이번 주까지는 해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까지는 해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배당 이슈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배당에 대한 준비를 해놔야지만 다음 주에 좀더 쉽게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안 붙이고 못 붙이는 기업도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배당에 대한 부분과 지금 아직 이자 수익률이, 우리가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데 시가 배당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액면가 대비 배당률이 높은 기업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시가,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자율이 더욱더 올라가는 거. 대신에 그런 종목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배당락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져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최대한 적게 걸려줘야 된다면, 당일날 오르면 제일 좋고 배당락 떨어졌는 날 반등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신경도 안 썼는데 그날 이제 이미 끝난 거야. 3%면 3% 먹고, 우리 3% 이미 먹었다. 본전가인데도 3% 먹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낙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수익을 받는 거니까. 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한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에 대한 아이패드. 애플 아이패드가 2022년부터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건데, 요건 뉴스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애플이 아이폰이어서 적용 확대라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기술 개발을 의뢰했다. 세계 OLED 시장에 대한 확대를 예고하고 있고, 국내 업계가 주도권 강화가 기대된다.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탑재한다. 자,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난다. 자, 2022년인데 왜 이걸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2020년도에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2020년도 전반기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들이 중국 쪽에 납품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중국에 대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 물량이 연기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게 후반기까지 지금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2021년도부터는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런 디스플레이 업황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오늘 종목군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냥 최근까지는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LG 또는 삼성 할것 없이 대부분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것이 ICD예요. ICD입니다. ICD가 증착 관련된 부분이죠. ICD가 가장 강합니다. 전공정 관련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자, SFA는 자동화 장비. SFA는 후공정 관련된 업체예요. 자, 하지만 이 SFA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제일 커요. 지금도 보면 이 SFA 같은 기업들은 아이가 추세가 유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등은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아트론. 비아트론도 유명했죠. 유명합니다. 비아트론. 비아트론도 지금 바닥을 다졌다 봐야 됩니다. 바닥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익 IPS. 그리고 이미 지금 신고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야스 같은 업체들도 지금 바닥을 좀 다진다 봐야 되죠. 그리고 국산화 개발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움직이죠. 제가 일부러 똑같이 생긴 종목군들을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움직이 같이 움직여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SNU, 필옵틱스.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할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업황도 바뀔 수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밀려있던 발주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큰 화두가 될수 있는 것이 롤러블이 좋으냐, 롤러블이 좋으냐, 또는 폴더블이 좋으냐, 이 얘기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 공개 방송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일단 롤러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와요. 근데 롤러블 같은 경우에는, 자, 옆으로 이렇게 이제 당기는 방식입니다. 당기는 방식이에요. 폴더블은 접는 방식이고요. 자, 일단은 둘다 과도기적 형태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단은 롤러블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감기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두배 정도에 대한 크기, 한0.5 수준 정도로 더 늘리는 것이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폴더블도 아직은 한번 접히는 게 한계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특허를 내놓은 것들을 보면,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세번 접히는까지 특허를 내놨어요. 그럼 두번 접히는 것과 세번 접히는 것의 차이는 뭐냐? 세번 접히면 이건 노트북이 되는 거예요. 크기가. 지금 현재 두번 접히는 것은 애매하거든요. 크기가. 그 작은 태블릿 느낌인데, 세번 접힌다는 것은 다르죠.
세 번 접힌다는 건 작은 노트북을 뜻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 롤러블도 감기는 부분 자체가 좀 더 늘어난다면, 이것이 지금은 애매한 태블릿 크기지만 이게 좀 더 늘어난다면, 한 번 더 크게 이게 나오는 것이 1.5 이상이 나온다면, 옆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노트북 크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본격적인 여기에 대한 시작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업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OLED 장비주들이 지금 현재는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보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연말에는 이런 IT와 제약바이 종목군들이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 기대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다가 바이든 얘기를 마저 다 못했는데, 자, 친환경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법인세 관련해서, 법인세도 있거든요. 법인세를 종전보다 28%까지 상향시키겠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했어요. 우리 요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 조 바이든 인생을 본 수혜주가 보인다 제목입니다. 자, 그럼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 AI가 미국에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이 이 한 번의 흐름을 끝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충분한 부분에서 이슈가 가능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오늘 시장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 내일장 관심 종목은 한미글로벌. 자,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거, 한미글로벌에 에코시안이라는 업체는 자회사인데 탄소 배출권에 대한 플랫폼을 거래한 업체예요. 자, 여기 아직까지 언론의 뉴스가 2018년도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 자, 유진초 조언은 뭐냐면, 자, 이 한미글로벌이 이번에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SK그룹에서 만들었는데, 냉동고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시공한 업체가 한미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뒷다리로 지금 백신을 걸쳤는 거예요. 지금 백신을 걸쳐놨던 거예요. 이제 평택에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한미글로벌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 대해 변화 가능성이 있다. 오늘 시장에서의 큰 급등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넷게임즈입니다. 자, 넷게임즈는 지금 현재 넥슨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V4라는 게임이 현재 인기 순위가 상위권이에요. 한 4위, 5위 정도 됩니다. 구글 어플스토어 안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가 모바일과 그리고 PC용으로 함께 되는 것을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대부분 다 좋아요. 우리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PC용과 모바일이 함께 연동된 크로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접촉자 수가 꾸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넷게임즈 같은 경우 이런 V4라는 상당한 단일적인 매출이 존재하고, 얼마 전에 출시를 했던 게임도 지금 하나는 지금 서버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V4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캐시카우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넷게임즈도 눈여겨보자. 그 넥슨이 지금 김정주 회장이 마음이 조금 떠난 것 같아요. 김정주 회장이 마음이 조금 떠났기 때문에 넥슨 그룹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뭔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뭐 계속적으로 뭐 암호화폐 쪽도 건드려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뭔가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하물테면 M&A도 될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매각하려고 하다 실패했죠. 자, 그리고 이제 혜성 DS인데, 자,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패키징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저렇게 좋은데 아직도 후공정 업체는 많이 못 움직입니다. 저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어차피 업황이라는 것이 가고 있는데 종목이 안 움직일 수 없거든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자.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다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12월 17일 날 메가 트렌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 꼭 하시고. 저희가 이제 2018년도 12월 19일날 수소차를 최초로 유튜브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좀더 세련된 영상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을 건데, 그런 거는 뭐 지나고 나면 좀 아쉽죠, 항상.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그 정도의 통찰력을 제가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5G 관련해서 2019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이 또 2019년도 5G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요 전에 영상으로 뭐 관련주를 모아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영상은 없어요. 최초로 요두 개를 저희가 이제 선보였던 만큼 이런 핵심적인 메가 트렌드를 저희가 미리 선점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2021년도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10월달 매매 내역과 11월달 매매 내역인데요. 많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현재 여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이벤트가 걸려져 있는데요. 원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보시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이벤트를 보면 이상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커리큘럼, 어떤 내용들을 교육에 담았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홀로서기 3종 세트는 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 적정 주가 계산기, 이것도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주가 받는 계산기도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이 영상이 뜹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 하살표 설정 방법도 매일 함께 보내드립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매매 방법, 거기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되고,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20만 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스마트 밴드. 지금 스마트 밴드가 할인가가 70만 원인데요. 한번더 할인해서 50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홀로서의 3종 세트 보내드리고, 다시 보기는 2주간 무한으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방은 12월 17일 내일 저녁 7시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본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열심히 돌려보시다 보면 눈에 익히실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이 매매에 대한 기준이 잘안 잡혀 있으시거나, 또는 내년에 대한 주식을 좀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 제대로 좀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